잘 살고 간다. 마스크가 확 타면서 네. 얼굴도 덮었었거든요. 네. 아 미치겠다 지금. 안녕하세요. 내동석이라서 먹방 유튜버로 활동 중이면서 네. 신노현 소림마의 등장을 맡고 있는 치윤이라고 합니다. 지금 식사 시간이 아닌데도 손님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원래 이 시간에 잘 없는데요. 네. 손님을 데리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호흡은 많이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월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8-9천. 그중에서 배달 비율은 얼마나 되세요? 에서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홀매출이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데도 배달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나 봐요. 배달 아니면 사실 힘들죠. 배달 할 생각 없었는데 오픈 날에 네. 위드 코로나가 해체가 됐어요. 바로 배달로 옮겨서 나쁘지 않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창고가 불이 난 다음에 네. 저희 푸드 공사를 하면서 잔재물들이 떨어져가지고 아. 어제 새벽부터 사실 아침 7시까지 하다가 불이 났던 가게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 깨끗한데요. 약간 강박증이 있어요. 왜냐면 마트를 또 한 10년 가까이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진열병이 약간 생겼고 눈에 띄게끔 딱 되다 보니까 로스도 없고 이거 병인데 음식통 하나당 음료수 메이커 하나 뭐 브랜드 이름 그거 다 따로 하나씩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직원들은 조금 처음엔 다들 힘들어 하셨는데 냉동고 보면은 네. 이게 빨간 거는 이제 먼저 써야 되는 것들 네. 이런 거 왜냐면 이게 불렸을 때 또 문제가 있거든요. 아~ 반나절 불렸다 하루 불렸다 이런 아,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색깔이 그런 표시예요? 어머 이것만 재고 파악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면 무조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너무 똑똑하신데요. 저는 마라탕이 이제 네. 재료만 준비해놓고 싸서 끓여서 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료나 재고 관리하는 게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종류가 정말. 엄청 많아요. 네. 저도 한식 뷔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 저도 한식 뷔페 하다 올라왔어요. 한식 뷔페를 하셨었다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계시다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 이렇게 해서 도시락 배달하고 있어요. 그것도 7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치유님 근데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34살.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부모님이 장사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막 이렇게 오픈을 하시는데 관리는 사실 제가 거의 다 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인플루언서분이 식당을 운영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얼굴 마담만 하시고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깜짝 놀랐어요. 좋은 의미겠죠? 아, 이거 차려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목욕탕 갔다 왔어요. 아 목욕탕이요? 오늘 여기서 자버려가지고 오늘 여기서 주무셨어요? 네네네. 보통 가게에서 많이 주무세요? 한 달에 한 반 정도는 가게에서 자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자야기는 해야 돼. 잠은 잘 오기 때문에 아... 그냥 픽하고 자니까 일하고 나서 자는 게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하루가 두 개 합치면 60만이에요. 아... 그것만 해도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서서 고생을 가게에서 주무시면서 하세요? 하나의 도전도 있기도 하고 아...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얻어지는 에너지 너무 좋다. 여자친구 있으세요? 지금 없습니다. 며칠 전에 헤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여기가 논현역이어서 그런지 예쁘고 멋진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마음에 네. 드시는 분 있으시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장사를 할 때는 그렇게 이상적으로 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식당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사실 중점으로 보고 정말 마음에 든다 하면은 언젠가 인연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생각을 흘립니다. 하고 많은 음식점 중에서 왜 네. 마라탕집을 선택하셨어요? 인스타그램으로 먹방 짤을 올리는데 네. 마라탕을 먹을 때 반응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100만 뷰, 200만 뷰 쉽게 터지는 거예요. 거의 이대로 가면은 마라탕 집해도 되겠다 라는 단순한 생각을 했었어요.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시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누구보다 좀 빨리 파악할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대기업 같은 데서는 신메뉴 출시할 때 네. 뭐 시식회도 하고 돈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치유님 덕분에 그런 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자랑하셔도 돼요. 재수없게 나올 것 같아서 어제 산 거 신메뉴인가 봐요. 네 제가 좋아하는 거 있어요. 버섯 좋아하시죠? 저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불렀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인생 끝났다 잘 살고 간다. 마스크가 확 타면서 얼굴도 덮었었거든요. 인플루언서 활동도 이제 끝났고 근데 여기 살았네요. 장사가 잘 되셨나 봐요. 식사하셨어요? 네, 아, 배고파 죽겠어요. 아, 너무 맛있어. 사장님 깨끗한데 갑자기 왜? 어, 아니요, 더럽습니다. 이런 거는 직원분들이 해도 되지 않으세요? 계속 보이잖아요. 해야죠, 빨리.
보여줘야지 직원들도 따라 할 수 있다. 어, 사장님 이거 장사하신 대표님 아니세요? 종종 오셔가지고 가끔씩 자주 드시고 가세요. 여기 창업하는 데는 얼마나 드셨어요? 두 장에다가 한 2억 정도. 네. 보증금이요? 네. 어, 권리금은 대신에 없어서 월세는 한 1600 이상. 인테리어비 같은 건 얼마나 드셨어요? 최대한 절감해서 5천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주방까지 다 해서요? 네. 사장님 음식점 할 때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객에 대한 신뢰, 거짓말하지 않기, 배려에 장난치지 않기. 그래서 오픈할 때도 사람을 4-5명 쓰면서 50만원대, 60만원대 이렇게 팔다가 하루에요? 네, 네. 힘들었는데 아, 그냥 꾸준히 하자, 조급함을 갖지 말자, 비싸더라도 맛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저번 주에 500 넘게도 팔아봤고 10배가 넘게 올랐네요. 돈보다는 손님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으로 일해보겠습니다. 사장님 이거 옷 새로 샀을 때 있는 택 아니에요? 혹시 오늘 촬영한다고 해서 소림바라 유니폼 처음 입으신 거 아니에요? 아 절대 뭐 픽으로 방금 받은 거 아니에요. 말해주고 싶고 띄워주고 싶고 전 관중이니까. 엄청 잘하시는데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일하신 30개월 됐습니다.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네, 크림 통새우 먹으려고요. 다 만들려고요. 반죽할 때 전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식용유? 사장님 얘가 들어가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한꺼번에 꺼내도 다 같이 익어 있어요? 최대한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넣어야 되는 건데 찍느라 긴장해가지고 원래 빛의 속도예요. 치킨집 하실 때 비슷하게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니 왔어요. 어, 사장님 저기 칠판에는 왜 저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아까 미니크림 새우 했잖아요. 네. 여기 붙어있었잖아요. 네네. 지금 뺄 거예요. 나왔으니까. 빨간 색깔은 배달. 미니크림 하나 나왔으면 들어가고 미니 꺼바로 들어가고. 아 까만색은 소리란 뜻이고 네. 빨간색은 배달이란 뜻이에요? 네. 그리고 배차가 안 잡히면 배달이지만 이렇게 해놓고 우와 점표도 네. 놓고 네. 이것도 2차적으로 한번 해놓는 거죠. 주방이 한 2주 정도 같이 있어 봤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래서 꺼바로가 몇 개만 하면 돼 라는 거거든요. 노하우 영상에 나가도 되나요? 조금 아깝긴 한데 이거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좋아요. 괜찮습니다. 이거 정육점에 있는 저울 아니에요? 마라탕이랑 마라샹궈를 좋아하는 거 골라먹게끔 만든 쇼케이스고요. 네. 담아서 여기에 중량을 재서 결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담을 때 물을 탈탈 털어야겠어요. 네, 영혼을 담아서 털는 분도 있어요. 아까 3개월 일하셨다고 하는데 네. 엄청 전문가 같으세요. 제가 소림바라에서만 3개월 하고 네. 무시검을 20살 때부터 지금 한 6년 됐어요. 아 그랬구나. 네. 전분 풀 때 손 많이 아프시죠? 네. 가을비밥에 끓어오를 때까지 소스는 끓여줘야 돼요. 꽤로 돈이 나온다고 해서 물기 없는 것만 고를 거예요.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고기 좀 맛있겠어요? 네. 어떤 게 맛있어요? 선서대박이 비싸긴 하지만 네. 맛있죠. 비싼 걸로 주세요. 네. 안 힘드세요? 계속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저도 지금 그게 의문이긴 해요. 우선 제가 젊으니까 지금 가능한 것 같아요. 자영업하면 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 그거는 본인의 만족인 것 같아요. 다리가 잡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움직여야죠. 일하시다 보면은 네. 알아보시는 분들 없으세요? 찾아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단무지 가지고 어디 가세요? 먹방을 좀 보다가 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드세요? 돈 벌려고 먹었어요. 좀 슬프죠? 카메라 딱 꺼지면 배불러서 체하기도 하고 많이 못 먹어요. 평소에는 라면 그럼 몇 개 정도 드세요? 2개. 근데 방송 촬영 간다. 네. 5개 이렇게 꾸역꾸역 먹어야죠. 먹고 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 미치겠다 지금. 먹고 나서 공허해져요. 끝났다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 성공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 내가 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기 귀찮고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저거 어차피 해도 안 돼 이러면서 자꾸 머릿속에 핑계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치우님은 어쨌든 모든 거를 다 바로바로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을 던져줘서
아, 네. 사람들한테? 네. 오. 인스타그램에도 포스팅을 하고 네. 난 이 안에 이렇게 할 거다 네. 라고 얘기를 해요. 먹방을 하면서 바디 프로필 찍겠다. 금연 같은 경우도 100만 원 빵. 진짜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안 보인다 했는데. 아 이거 진짜 또 찌질하기다. 어서오세요. 야 저 존나 대박 났다며. 거의 1억 가까이 팔았다 그러던데. 아니야? 더 팔아야죠. 야 이거 음악 틀고 저작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작권 없는 음악이에요. 아 역시 완벽해. 네. 아, 대박나게 말할게. 나 항상 소리말하랑 하나야. 우리 광고주님 매장이잖아. 있는 것만으로도 손님이 벌떼같이 들어온단 말이야. 소린마라 본사 대표님이 존나 착해. 뭐 얼마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해. 조밥처럼 보이잖아. 그냥 알아서 하는 만큼 받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마라탕은 소린마라. 아. 불인 줄 알고 쫄았잖아. 아 근데 어떻게 하다 여기 왔어요? 어?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보고서 약간 움직이는 사람이라서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야 좀 꺼라 나 좀 먹게. 장사랑 유튜브를 지금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뭐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유튜브는요 모두 다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네. 최소 6개월 이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안 된다 싶으시면은 장사로. 유튜브는 그만두면은 사실 큰 손해는 없어요. 장사 같은 경우는 정말 발을 뺄 수 없을 만큼 큰 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꿈이나 목표 같은 게 있다면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자 라는 생각으로 계속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게 목표예요. 재밌게 살고 싶어요 그냥 하루하루. 네. 오늘도 재밌으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자영업자 스토리 화이팅! 마라탕은 소린마라.